个人全部财产。Of extreme concern to us as a government, as it should be to all our international friends and allies, that China has chosen to begin to arbitrarily apply death penalty in cases facing, as in this case, facing a Canadian.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국내로 몰래 들여오다 적발돼 기소된 홍정욱 전 의원의 딸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. 재판부는 홍 양이 미성년자이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진현 기자가 보도합니다. 마약 밀반입과 투약 혐의로 기소된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의 딸 18살 홍모 양에게 법원이 징역 2년 6개월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. 이와 함께 보호관찰도 명령했습니다. 선고 직후 홍 양은 취재진을 피해 다급히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. 결과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. 홍 양은 지난 9월 27일 하와이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중 가방에서 강력한 환각제인 LSD와 변종 대마가 적발돼 긴급체포됐습니다. 검찰 조사에서 홍 양은 지난해 2월부터 미국에서 LSD와 암페타민, 대마 등 환각성이 강한 마약을 3차례 구매했고 9차례나 투약했다고 털어놨습니다. 택배를 통해 구입한 마약을 제약하던 미국의 한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투약하기도 했습니다. 법원은 마약류는 환각성과 중독성이 심각해 엄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홍 양이 매수한 마약의 종류가 많아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. 그러면서도 홍 양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미성년자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. 앞서 홍 양은 최후 변론에서 어린 시절부터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하며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 정신적 질환을 겪어 마약에 손을 댔다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. KBS 뉴스 이진현입니다. That's crazy talk. That's not crazy talk. This is crazy talk. Sorry.